안녕하세요. 저는 얼마 전에 문을 연 제주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일하는 오혜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2008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. 한국말을 배우며 번역과 통역 일을 하며 지내던 중 몇 년 전 제주에서 성폭행을 당한 필리핀 피해 여성의 통역을 지원하게 됐습니다.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이번에 상담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. 오늘 7시 소돌이를 통해 제가 일하는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주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요. 이곳에는 원주민 상담사 4명과 저를 포함한 필리핀, 베트남 상담사가 있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 등 모국어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사전 예약을 하면 다른 언어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을 때 개별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단 상담 또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또 의료 긴급 의료 지원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요. 또 긴급 상황에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출국 지원비가 없어서 못 갔을 때 긴급 출국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의료 법률 수사 이런 것들에 할 때 지원할 때 동행하거나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저는 이곳에서 홍보와 함께 기초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어렵고 급한 상황을 처했을 때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말할 곳이 필요합니다. 그럴 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나라에서 온 저와 같은 이주민 상담가는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데요. 저도 결혼한 이주 여성으로서 이들이 겪었던 이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 마음을 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들한테는 낯설 수 있고 또 그들 역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저게 뭐지 우리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작게는 과일 하나를 깎아도 저희들이 깎는 모습과 베트남과 필리핀 분들이 깎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. 남을 공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건데 그 문화를 다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. 상담소가 지난해 12월 문을 연 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상담 건수가 20건에 달하고 있는데요.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주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.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만 그 하고 싶은 말 중에 좀 마음을 토로하는 얘기, 힘든 얘기, 힘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자기 입장에서 힘들었던 부분들,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,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 이렇게 좀 힘든 부분,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.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직접 찾아다니며 예방교육과 함께 제주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리고 있습니다. 제주 도내에 유학생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듣게 되었고 이 한라대학에도 거의 900여 명의 유학생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유학생들이 오는 시기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OT 때 저희가 딱 만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서 매번 이런 친구들이 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저희가 기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한 이주 여성들에게 친정같이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저희는 늘 함께 웃으며 즐겁고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은
종종 대리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상담사로서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그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게 위해 매일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듯이 다 함께 하는 율동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. 잘 적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. 그 상담소는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런 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드러내기를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드러내면서 또한 그분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. 푸르게 잘 자라던 식물도 장소를 옮겨 심게 되면 다시 새롭게 적응하기까지 꽃과 잎도 시들어 버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음식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환경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 사회의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배려와 시선입니다.